다 길이들 관계에서 길이들. 그럼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도형으로 넘어갈 적에 길이가 어떻게 변하나 그것만 찾으면 된다 이제. 자, 여기도 넓이도 마찬가지야. 길이 B를 먼저 구해줘야 돼. 길이 B를 구하면 넓이일 때는 제곱 B가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공비가 된다. 자, 원의 넓이를 CN이라 할 때 SN에 대한 급수를 구하라. 이 말은 제일 첫 번째 원의 넓이. 자, 제일 첫 번째 원이 하나 있어. 자, 첫 번째 원이 이렇게 하나 있고. 자꾸 그리지 말고. 자, 두 번째는 정사각형이 하나 있다. 그치? 두 번째는 정사각형이 있네. 이렇게 정사각형이 있어. 자, 그 안에 또 내접하는 원을 또 하나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때 까만색 원하고 파란색 원의 길이 B만 구하면 되는 거야. 까만색하고 파란색. 자, 까만색은 이게 지름이 되네, 지름. 파란색은 요게 지름이 되는 거야, 그지? 파란색은 요게 지름이네. 그럼 까만색 지름하고 파란색 지름 사이에 이제 관계만 생각하면 돼. 그럼 요거는, 자, 지금 서는 거는 진짜 길이가 아니고 B를 나타내는 거야, B. 그래서 B를 찾을 때는 진짜 길이는 마지막에 답을 구할 때만 쓰면 돼. 그래서 요때는 요거를 우리가 1이라 둘게, 1. 1이라 두면 요것도 1이겠네. 그럼 요거는 루트 2겠네. 됐지? 그럼 까만색 요게 큰 원의 지름인데 큰 원이 루트 2에 되다가 그 다음에 작은 원의 지름은 요거야 파란색 원. 그게 바로 1이잖아, 1, 그지? 요렇게 넘어가는 거야, 요렇게. 그럼 결국 어떻게 해주면 돼? 루트 2, 1을 곱하면 그 다음 길이가 되는 거야. 어떤 도형에서 그 다음 도형으로 넘어갈 때 길이는 루트 2분의 1을 곱해주면 되고, 자, 지금 우리가 다루는 거는 넓이를 다루기 때문에 요거를 제곱을 해주면 요게 공비에 해당하는 거야. 첫 번째 도형 넓이와 두 번째 도형 넓이는 2분의 1을 곱하면 그 다음 도형으로 넘어간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제일 최초의 원이 반지름이 3인 원이 C원이야. 반지름이 3인 원이 C원이야. 자, 그거의 넓이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넓이는 9파이가 되겠지. 반지름이 3이니까. 그래서 포항이 9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럼 1 빼기, 자, 공비가 역시 2분의 1. 자, 그래서 그런 원들을 한없이 되는 그 원들을 끝까지 더해주면 18파이가 된다. 자, 이거는 2대1로 내분하는 자. 자, 제일 처음에 이런 삼각형 하나 있어. 이런 정사각형인데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가지고 새로운 삼각형을 만들어 간다, 이렇게. 자, 이때 AN, BN, CN의 넓이를 SN이라 했다, 그지? 그럼 제일 처음엔 ABC잖아, ABC. A1, B1, C1은 제일 첫 번째 만들고 빨간 것부터 넓이를 찾는 거야. 조심해야 돼. 처음부터 하지 말고 빨간색부터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자, 길이가 어떻게 변하고? 이게 2대 1이기 때문에 이 길이를 1이라 하면 이 길이가 2로 하면 되겠지. 이 길이를 1, 1대 이 길이를 2로 하면 되잖아. 그럼 요 각이 60도잖아, 60도. 그럼 요거 길이 제곱은 요 길이 A라 하자. A 제곱은 제곱 더하기 제곱 마이너스 2, 2, 1 코사인 60도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럼 약분하고 나면 5에서 2를 빼니까 3이 되네. 그러니까 요 길이는 루트 3이 되는 거야, 루트 3. 됐지? 루트 3이. 결국 이게 1대 루트 3대 2네, 그지? 그럼 결국 여기 직각이네, 또. 뭐, 그거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직각이 되네, 그지? 자, 이제 봐. 까만색 삼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3이잖아, 3. 이거 전체는 3으로 보면 되나? 2대 1이니까, 그지? 3일 때, 빨간색 길이는 루트 3이 된 거야, 길이가. 빨간색 길이는 루트 3이 됐네. 그럼 여기다 요걸 곱할 때는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제곱을 해주면 넓이 길이는 3분의 1이 되는 거야. 넓이 길이는 3분의 1이 됐단 말이야. 자, 이제 빨간색부터 출발하는 삼각형. 이렇게 되는 삼각형들을 계속 구하라는 거야. 요것도 봐서 2대 1이 되는, 2대 1이 되는, 자, 그 다음 빨간색 삼각형의 넓이, 파란색 삼각형의 넓이 이렇게 한없이 가서 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넓이 길이가 공비가 3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어. 자, 초항은 빨간 정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잖아, 그지?
빨간 정상이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 이렇게. 자, 여기에 y 이퀄 2분의 1이라는 직선이 있어.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1이 되는 정사각형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져 있어. 이건 한 변이 1인 정사각형이야.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변의 길이가 1인 여기에 접하면서 정사각형 A1에 외접하도록 원점과 정사각형 A1 사이에 정사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또 정사각형 계속 그려나가. 이렇게 그리면 정사각형이 아니잖아. 그치? 정사각형이 되도록 하여튼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자, 이때 이제 계속 그리지 말고 복잡하니까 파란 정사각형과 빨간색 정사각형의 길이 B를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 기울기가 2분 1이라는 게 있잖아. 그치? 그 말은 요게 2가 되면 요건 1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되나? 요게 2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길이가 요 길이가 1이 될 때 요 길이가 2가 된다 이 말이에요. 기울기가 2분의 1이라는 뜻은. 근데 요게 정사각형이잖아. 정사각이기 때문에 요 길이도 2가 된다 이 말이지. 그럼 파란색은 한 변의 길이가 얼마? 3이란 말이고 빨간색은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기 때문에 요렇게 넘어가기 위해서는 3분의 2를 곱하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됐나? 3분의 2를 곱하면 된다 이거. 그러면 넓이를 따질 때는 요거 제곱이 넓이를 했지. 그치? 제곱비는. 그래서 이게 공비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정사각형들이 총합을 구하는데 제일 처음에 한 변의 길이 1이라 했기 때문에 요 넓이가 1이 되겠지. 그래서 1 빼기 9분의 4 분의 초항이 1이다 이렇게. 요 길이가 1이고 요쪽 길이가 1인 직사각형이니까 요거는 정사각형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정사각형 두 개가. 일단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다 이렇게 돼. 요 각이 다 직각이에요 이렇게. 자, B1C1의 중점을 M이라 해서 요 중점 중점을 M이라 할 때 선분 A1D1 위에 요 선분 위에 요 각이 15도가 되도록 자 요렇게 하면 요거는 요게 중점이니까 요쪽 구만 보면 요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끊는 말이잖아 그제? 했을 때 요 각이 15도가 되도록 요것도 요쪽 펜에서 보면 요게 대각선이잖아. 그 각이 15도가 되도록 잡아서 만든 요 두 점을 또 한 변으로 하는 길이 B가 1대 2가 되는 또 직사각형을 만든 거예요. 하여튼 그 다음 도형은 계속 닮음 도형이 돼야 돼. 닮음 도형. 자, 그림 이해됐죠? 그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 갈 때 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계속 합을 구하라 이 말이에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합을 구하라. 요거는 먼저 요렇게 잘라주면 요게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에서 요 대각선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게 15도가 되면 요만큼의 각이 30도가 되겠지. 그럼 30도 요 길이를 1로 둬봐. 그럼 60도를 맞으면 요거는 루트 3이 될 거고 요쪽 길이가 2가 되잖아. 요쪽 길이가. 됐지? 그럼 이게 루트 3이면 이 길이가 루트 3이면 이 길이는 2루트 3이겠네. 요 길이가 루트 3이면 요 길이가 루트 3이면 요게 1대 2가 되는 도형이니까 그제? 그러니까 요 길이는 2루트 3이 돼. 그럼 요 길이가 1이니까 요쪽 길이도 1이 되겠지. 자, 그래서 이만큼에서 그 다음 구로 넘어가는 거는 2루트 3이 되던 것이 2로 넘어가는 거예요. 즉 루트 3이 되던 것이 1로 넘어간다는 말이죠. 그럼 그 말은 루트 3분의 1을 곱하면 됐다는 뜻이니까 넓이는 그거를 제곱을 해서 3분의 1이 되는 게 공비가 된다.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화 1 빼기 공비 분화 자, 초항은 제일 첫 번째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지. 제일 첫 번째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돼. 자, 첫 번째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데 넓이를 구하는데 자, 요 길이를 A라고 요 길이를 B라자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높이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b 곱하기 높이 이렇게 보면 되잖아. 그럼 2분의 h에다가 a 더하기 b다 이 말이지, 그제? 2분의 h에다가 a 더하기 b다 이 말이야. 자, 이제 이 h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진짜 길이 써야 돼. 이제 진짜 길이는 이게 1이라고 했잖아, 문제에서. 그럼 이 h 여기 1이란 말, 1. 그럼 요거는 2분의 1 이제 a 더하기 b만 하면 되네. 자, a 더하기 b는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지. 자, 요걸 어떻게 구하느냐면 전체 길이가 2잖아, 2. 전체 길이가 2일 때 이제 요 길이를 뺀다 생각하면 되잖아, 그제? 진짜는 요 길이가 진짜는 1이잖아, 1. 그럼 요거는 루트 3분의 1이 되겠지. 그럼 요 길이는 루트 3분의 2가 되네. 그럼 a 더하기 b는 2에서 루트 3분의 1을 빼면 되네, 그제? 2에서 루트 3분의 2를 빼야 돼. 요 두 개 있으니까, 이렇게. 2에서 루트 3분의 2를 빼는 거야. 자, 그래서 2분의 1에, 요 넓이, 2에서 루트 3분의 2를 이렇게 빼주면 돼. 그게 이제 A하고 B를 더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만큼이 색칠된 넓이 전체의 합이 되는 거예요. 자, A 회사에서 생산된 비닐의 60%가 폐비닐로 수거돼. 비닐을 제일 처음에 공장에서 비닐을 만든 거야, 그제? 만들어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서 사용을 했지. 하고 나면 그 사용된 나간 그 양에 대한 60%가 폐비닐로 수거가 돼. 자, 그중 60%가 들어오면 그 중에 또 60%는 재생산이 되는 거야. 이랬지? 그래서 100개가 나왔어. 그럼 60개가 들어오고 그거에 또 60%만큼이 또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또 생산됐지. 그게 나가면 다시 그거에 60%가 또 수거가 되겠지. 그 수거된 거에 60%는 또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계속 순환할 거 아니가, 그제?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만 킬로를 생산했어. 그러면 이와 같이 수거와 재생산 과정을 한없이 반복할 때 재생산되는 비닐은 총 몇 킬로인가 이 말이잖아. 자, 그럼 이거는 제일 처음에 그 양을 A라고 둘게, 만을. 자, 제일 처음에 A가 나갔어. 그 생산이 A 벌써 됐지. 아, 재생산되는 비닐의 양을 구하는 거예요, 그제? 자, 그럼 제일 처음에 A가 만들어지면 얼마가 재생산이 되느냐면 요 놈의 10분의 6이 60%가 재생이 돼요. 100분의 60. 자, 이거에 또 다시 10분의 6만큼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럼 요게 100분의 36, 50분의 18, 25분의 9A가 되네, 그제? 내가 제일 처음 A를 만들었어. 자, 만들면 내가 제일 처음에 만든 양의 25분의 9A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됐지? 그 다음 요만큼 또 재생산 됐지? 그럼 요놈 때문에 또 25분의 9A가 되는데 요거에 25분의 9만큼이 또 재생산되는 거예요. 요 말이 그 말이잖아, 지금. A만큼을 만들어 놓으면 요만큼이 재생산되는 양이잖아. 그 말은 만든 양의 25분의 9를 곱하면 된다는 뜻이잖아. 그럼 자, 제일 처음에 이만큼을 만들었지. 그러면 이만큼이 재생산되는 거예요. 또 이만큼이 생산됐기 때문에 또 이만큼이 또 생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공비가 25분의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1 마이너스 25분의 9 분의 25분의 9 A. 아까 A는 만이라고 했다, 만, 그지? 그래서 이만큼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만들어지는 양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끈에 매달려 있는 추를 A 위치에서 놓으면 처음에는 16만큼 움직였다가, 자, 16만큼 이렇게 움직였다가 방향을 바꾸면서 12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면서 이렇게 바꾸면서 이제 12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것보다 또 줄어들겠죠, 이렇게, 그지? 해서 앞에 추가 움직인 거리의 4분의 3만큼이 움직여, 4분의 3. 그럼 다시 요거에 4분의 3, 여기 4분의 3 하면 그게 10이단 말이야, 그지? 그럼 4분의 3은 이제 9만큼 움직였지.
이 추가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 찾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16, 그 다음에는 12,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한없이 움직일 거예요. 그게 공비가 4분의 3이란 말이지. 그래서 1 빼기 공비 분의 16. 이렇게. 어떤 약을 복용하면 하루가 지날 때마다 체내에 남아있는 약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들더라. 하루가 딱 지나면 내가 복용한 양의 절반만큼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 약은 24시간마다 한 번씩 일정한 양만큼 장기간 복용해야 해요. 체내에 남아있는 양이 이만큼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매회 최대한 복용할 수 있는 양을 구하시오 했다. 그럼 그 양을 A라고 하자, A. 장기간 복용해야 돼, 장기간. 계속 먹어야 돼, 이거를. 근데 그 양이 120을 넘으면 안 돼. 매회 최대로 복용할 수 있는 약의 양을 구하셔야 돼. 그 양을 우리가 A라고 하자, A. 복용하는 양을. 자, A만큼이 일단 먹었지. 자, 먹게 되면 하루가 지나면 어떻게 돼? 2분의 1 A가 될 거야, 이거. 하루가 지나게 되면. 하루가 지나면 반만큼인 체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럼 하루가 더 지나면 그럼 N1만큼이 지나면 이렇게 되겠지. N1만큼이 지나게 되면 자, 이 양이 120mg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렇게 되라 이 말이에요. 아,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고. 자, 제일 처음에 내가 A를 복용했잖아. A를. 자, 하루가 지나게 되면 반이 남아있잖아. 그지? 반이 남아있는데 거기다가 또 A만큼을 또 먹을 거야. 매일 먹으니까. 이게 되나? 그럼 이런 식으로 먹다가 보면 N1 후 내 몸에 남아있는 양을 우리가 AN이다. 이렇게 하잖아. 자, 오늘 하나 먹었다. 그럼 하루가 지났지. 그럼 그 양은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자, 거기다가 또 하나를 또 먹을 거 아니가. 뭔 말인지 이해되나? 하나를 먹고 그게 계속 없어지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그 양을 AN이라면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은 자, AN에 있던 요 양의 절반에다가 어제까지 먹고 남아있던 양의 절반에다가 오늘 또 A만큼을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지? 하루에 먹는 양을 A라고 할 때. 자, 이런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공비가 1보다 작은 거는 수렴하는 등비수를 그런 관계라 했잖아. 그지? 이 자체가 등비수는 아닌데.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했노? 리미터 AN을 알파라고 두버리는 거예요. 그냥. 리미터 AN을 알파라고 두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도 알파고 2분의 알파에 더하기 A에서 알파는 2A가 되네, 그지? 알파는 2A. 이렇게 한없이 계속 먹게 되면 내 몸에는 2A 양만큼이라는 게 축적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양이 120을 넘으면 안 돼, 120을. 그래서 A는 최대 60mg을 먹으면 돼. 하루에 최대로 먹는 양이 60까지만 먹으면 평생을 먹더라도 그 양이 120은 넘지 않는다. 지수함 수익어항.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 이것도 무한대고, 이것도 무한대네. 분모 분자를 뭘로 나눠야 돼? 7. 7의 X승을 나눠주면 1 더하기 7의 X승 분의 2의 X 더하기 1승. 요거는 7의 X승을 나눠주면 7의 제곱 남고, 7의 X승 분의 4의 X승 이렇게 돼. 그럼 7이 제일 큰 수잖아, 큰 수. 그러면 이 부분들이 공비가 7분의 2고 4분의 7, 이 부분들은 다 0이 되겠지. 자, 그래서 7이 49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이런 지수함수의 극한은 앞으로 풀 때는 미수가 이렇게 큰 거 요거 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있지, 그지? 그래서 이게 분모는 X개, 분자는 X 플러스 두 개니까 분자가 두 개가 더 많네. 그래서 이 부분이 답이 된다. 자, 요거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몰라 지금.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그거에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제곱 이렇게 되네. 자, 이럴 때도 큰 수가 5의 x승이지. 5의 x승을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5분의 4의 x승 이렇게 돼. 자, 이놈의 x분의 1승이잖아. 이거 전체의 x분의 1승이다 이렇게. 그럼 지수법칙에서 각각의 세주면 요건 5가 될 거고, 자, 이 부분은 1 빼기 5분의 4의 x승 요놈의 x분의 1제곱. 자, 그래서 x를 무한히 크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이 0이 되잖아, 그제? 그럼 이거는 갈로 안에는 결국 1이지, 1. 무한대분위는 0승이지. 그럼 1에 0제곱이 되니까 요거는 1이 되는 거야, 1. 자, 그래서 답은 요렇게 되는 거야. 무한대로 갈 때, 자, 밑이 9의 9. 그럼 9만 보면 되겠지. 그래서 분모는 9의 x-1이고, 9의 x승이니까 요게 한 개가 더 많네. 그러면 결국 9a가 되겠지, 9a. 자, 그 값이 18이니까 a는 2가 되는데. 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x를 t로 해서 무한대로 고쳐버릴게. t가 무한대로 갈 때, 1. 3승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t 3승이니까 플러스 2t 3승. 자, 3의 마이너스 x승. 요것도 플러스 t 3승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자, 이제 봐. x가 t가 아, 요게 t지. t가 무한히 커져 버리면 요거는 0 되잖아. 3의 t승분의 1이니까. 요거는 0이 될 거니까 결국 요 부분에서 3차분의 3차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다. 이렇게. 3의 마이너스 t승은 3의 t승분의 1인데 t가 무한히 커져 버리면 0이 되니까. 다음 보기 중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됐다.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자, 요렇게 하면 요거는 뭐야? 공비가 5분의 2라는 말이잖아. 그럼 이것도 0이고 이쪽도 0이니까 이거는 0, 0도 존재하는 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무한대로 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네. 그럼 일단 x를 무한대로 고칠게. 고치면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3의 x승 3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되네. 자, x가 무한히 커져버리면 요건 3의 x승 분의 1이니까 여기에다 0 되지. 요것도 다 0이 돼, 그지? 그럼 이거는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분모는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분자가 0이네. 자, 그래서 요식도 역시 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네. 분모는 무한히 커지는데 분자 쪽이 0이 돼버리니까. 3의 마이너스 x승은 3의 x승 분의 1로 보면 되잖아.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했다 이 말이지. 자, 요거는 리미터 자, 4의 x분의 1인데 여기 봐라. 4의 다른 건 다 숫자니까 4의 x분의 1인데 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 그럼 요거는 무한대분의 1이니까 0이 되겠지. 그럼 요거는 결국 1로 하나씩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분모는 0으로 간다는 뜻이고 분자는 1이니까 이거는 무한대가 되어버리겠지, 그지? 그 요거는 수렴할 수 없네. 요거는 굳이 안 고쳐도 되지. 자, 요거는 분모 분자를 7의 x분의 1승으로 나눠버릴 거야. 분모 분자를 7의 x분의 1승으로 나눠버리면 요거는 1 빼기 요거 나누기 7의 x분의 1이니까 7의 x분의 2가 되겠지. 요것도 1이 될 거고. 그래서 x가 0으로 갈 거야. 자, x가 0으로 가게 되면 0분의 2 하니까 이게 무한대인데,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네, 그지? x가, 자, 0으로 가는데, 요것도 조심해야 돼. 이게 플러스 0으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0으로도 갈 수 있잖아. 이게 되나? x가 0, 극한은 0으로 간다는 말은 플러스 0 쪽에서 갈 수도 있고 마이너스, 자, 플러스 0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이 수는 일단 요 부분이 양수지. x가 일단 플러스 0이니까 그럼 0분의 2 하니까 무한대야, 무한대. 그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지. 7의 마이너스 무한대는 7의 무한대성 분의 1 해서 요거는 0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는 1이 되는 거야, 1. 이게 0 돼버리니까.
근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 0으로 간다 해봐. 그럼 이것도 음수고, 이것도 음수가 있어. 이 전체는 양수잖아, 그지? 그럼 양인 상태로 무한대가 되는 거야. 양인 상태로 무한대.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무한대 분호 1이니까 요때도 0이 되겠지, 그지? 이래나, 마이너스 무한대 분호 1 하더라도 역시 무한대 분호 1이니까 그대로 0이란 뜻이야. 그래서 리얼도 0에 수렴하는 게 되는 거야. 수렴하는 거는 기역, 리언, 리얼이 모두 0에 수렴한다. 자, 요거는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5 나누기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로그 4에 이렇게 고칠 수 있다, 그지? 자, 그럼 이 분자 부분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 자, 분모 부분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에서 약분하고 나면 결국 요 식은 로그 4에 x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5 요것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x가 1로 가는 극한을 잡으면, 자, 로그 4에 분모는 3이 되고 분자는 6이 되네, 그지? 그래서 로그 4에 2에서 2분의 1이 되겠네. 자, 이것도 로그 2에 루트 4x 제곱 더하기 x 분의 x 이렇게 돼. x가 무한히 커지게 되면 1차 분의 1차잖아. 그럼 1차 분의 1차니까 루트 4분의 1이 되네. 그럼 이건 2분의 1이지. 로그 2에 이게 2분의 1이네. 2분의 1은 2에 마이너스 1제곱. 요건 아까 했던 거고, 8의 x승, 3의 x승에 x분의 1승을 넣어야 돼. 그러면 8의 x 큰 그림 묶어라 했지. 1 더하기 8분의 3의 x승. 자, 그거에 x분의 1승이야. 요거에 x분의 1승이니까, 8, 1 더하기 8분의 3의 x승에 x분의 1승 이렇게 돼. 그럼 요거는, 요게 무한히 커지면 0이 되니까 1의 0승. 그래서 요 부분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2에 8이 되네, 극한을. 그래서 3이 된다. 자, 오늘 로그에, 자, x제곱을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3 로그에, 여기는 x를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를 묶어주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이건 x 4제곱을 묶어야 돼. x의 4제곱을 묶어버리면 1 더하기 x제곱 분의 3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도 x 3제곱을 묶어버리면 1 더하기 x제곱 분의 2다 이렇게 돼. 다시 요식은 4 로그 x 더하기 로그 1 더하기 x 제곱 분의 3. 그다음 요거는 3 로그 x 더하기 로그 1 더하기 x 제곱 분의 2다 이렇게 돼. 자, 이제 x가 무한히 커질 거예요. 이렇게 무한히 커지면 이 부분은 로그 1이니까 결국은 0이 되겠지. 0이 되기 때문에 요 놈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값이 같으니까 3분의 4다 이렇게 합니다. 이거 더하기 이거의 극한, 요거는 이제 요거 극한 묻는 거다, 그제?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1 더하기 x의 x분의 1의 극한은, 극한은 얼마? 1이 되는 거. 1이 아니고 2. 1 더하기 0의 무한대성 이 말이잖아, 그제? 1 더하기 0의 무한대성. 2하고 관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극한을 구하는데 앞으로 1의 무한대성 이렇게 되면 항상 2하고 하여튼 관련 있는 극한이에요. 1의 무한대성이 되면. 그럼 1 더하기 4x니까 이거는 4x분의 1이 돼야 되지.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되네. 그래서 이제 x가 0으로 가게 되면
요만큼이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2의 제곱이 되겠지. 2가 아니고 2의 제곱. 더하기. 자, 1-3분의 x야. 자, x가 0으로 갈 때.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x분의 3이 돼야 되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3을 더 곱하면 똑같네. 그럼 요게 x분의 9가 되잖아요. 이렇게 x분의 9. 요게 마이너스 3분의 x, 이거는 마이너스 x분의 3. 항상 요거 두 개는 역수. 자, 그럼 요거는 2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2의 3승 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럼 mn을 더하라 했으니까 2하고 3을 더해줍니다. 엑스가 0으로 갈 때. 엑스가 0으로 갈 때. 자, 일단 봐. 0 집어넣어봐. 0 집어넣어버리면 1 곱하기 1, 1에 무한대잖아. 그제? 1에 무한대 되면 무조건 극한값 2란 뜻이고, 2는 1 플러스 x의 x분의 1.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항상 요 1이 있어야 돼. 1. 1 더하기 어떤 수가 오는 거야. 그리고 지수에는 그거에 역수가 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이 식을 1 빼기 x 제곱으로 빨리 볼 수 있어야 돼. 1 빼기 x 제곱. 그럼 분자는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 있으면 x가 0으로 갈 때의 극한이 여기까지가 1이잖아. 1. 이렇게 보면 안 되네. 전기식이지 말고 1 더하기 x, 여기도 x분의 2제곱.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x도 여기도 x분의 이 말이잖아. 그제? 전체의 거듭제곱은 각각의 거듭제곱하고 같을 테니까. 자, 0으로 가면 여기 x니까 요 x분의 1만 돼야 돼. 그럼 요거는 곱하기 2가 된다 뜻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x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x분의 1이라 해야 돼.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돼. 그럼 요 부분이 2의 제곱이 되고, 곱하기 2. 요 부분이 2의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이 돼. 자, 그랬더니 2의 2분의 3제곱 이렇게. 2의 2분의 3제곱 보고 좋다. 그제? 1-x에 요게 마이너스 x분의 1 요렇게 돼야 되지. 요렇게 되는데 x분의 2가 돼 있잖아. x분의 2가 돼 있으니까 마이너스 2를 더 곱하면 되네. 그제? 그럼 요게 요까지가 2잖아. 2. 그래서 이 부분이 2의 제곱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2의 이게 제곱이 되는 제곱. 그래서 2의 4제곱이다 이렇게. 자, 요런 모양도 잘 기억해야 돼. 요식은 x-1을 t다 이렇게 치환을 할 줄 알아야 돼. x-1을 t. 자, 그러면 리미트 t가 0으로 가잖아. 그럼 x는 1 플러스 t가 되지. x는 그 다음에 x-1을 t라 했기 때문에 이게 t분의 2다. 요렇게 해서 이제 극한값 2의 모양이 딱 나타나. 그래서 2의 제곱이다. 이렇게 돼. 13번 잘 기억해야 되는데 간단한데 의외로 또 못 풀 수 있는 문제. 이거는 1 더하기 x에 x분의 2승 곱하기 1 더하기 2x에 x분의 2승 곱하기 1 더하기 3x에 x분의 2승 곱하기 이렇게 해서 1 더하기 nx에 x분의 2승 이거와 같은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잡을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 1 더하기 x니까 x분의 1이면 요건 2의 제곱이 되네, 그지? 자, 2x니까 1 더하기 2x니까 위에는 여기 2x분의 1이 되잖아. 근데 x분의 2가 돼야 되니까 x분의 2가, 여기는 4를 더 곱하면 되네, 그지? 그러면 x분의 2가 되잖아. 그러면 2의 4제곱이 되고. 자, 1 더하기 3x는 요게 3x분의 1이 돼야 돼. 근데 요건 x분의 2가 돼야 되니까 요거는 6이 되면 되네, 그지? 요거는 2의 6승. 요렇게 가서 마지막에 1 더하기 nx니까 요거는 nx분의 1이 돼야 돼. nx분의 1.
nx 분의 1인데 이게 x 분의 2니까 2n이 되겠네, 그지? 그럼 요거는 2의 2n 제곱 이렇게 돼. 자, 그거를 더하는 게 아니고 계속 곱하라는 말이야, 이렇게. 그럼 2에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해서 2n까지. 그럼 2에 n, n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2에 n, n 플러스 1. 그런데 그게 2에 56승이 됐어, 그지? 56은 7, 8, 56이니까 n이 7이면 되네. 1 빼기 3x 분의 1. 그거에 6x승. 1 더하기 2x 분의 1. 요거에 6x승. 자, 거기서 x가 무한대로 이렇게 가고 있네. 그럼 요 1 빼기 3x 분의 1이니까 이제는 요게 3x가 돼야 되지. 그럼 곱하기 2를 하면 되네. 자, 그래서 요 부분이, 아,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하면 되네. 그래서 2에 마이너스 2제곱. 요 곱하는 거는 전체의 거듭제곱이라는 뜻이니까, 그제? 곱하기. 요거는 1 더하기 2x, 요게 2x가 되니까 2x 곱하기 3이 되지. 요거는 2의 3제곱이 되네. 그래서 요거는 2다, 이 말이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네. 그럼 빨리 무한대로 고쳐버리자. 그럼 1 더하기 x분의 a가 되고, 마이너스 3x라고 보면 되지. 마이너스 x를 t로 채워냈는데 그냥 문자만 x 쓴 거야. 그럼 요거는 1 더하기 x분의 a가 되면 요 부분 a분의 x가 돼야 되네. a분의 x가 되면 여기에 마이너스 3, 3을 곱해주면 돼. 아, 마이너스 3a를 곱해주면 돼. 그럼 a가 약분되면서 마이너스 3x네. 그럼 요게 2잖아, 2. 그래서 2에 마이너스 3a가 되네. 자, 그게 2에 마이너스 9승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a가 3입니다. 극한값 2 하고 있는 거다, 지금. 자, 이것도 봐. x가 무한대로 보내봐, 먼저. 그럼 요게 1이 되고, 이런 꼴이잖아, 그지? 이런 꼴이기 때문에 빨리 2 형태를 생각해야 되고, 2는 항상 1 더하기가 돼야 돼. 1, 앞에 1이 있어야 돼. 그럼 요거는 x-1에 x-1 플러스 2에서 1 더하기 x-1분의 2가 된다. 자, 여기서 이제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가면 이 부분은 2분의 x-1이 되어 있어야 돼. 항상 뒤에 거 역수니까, 그지? 2분의 x-1. 그럼 요거는 x, 자, 이게 잘 안 맞을 때는 요렇게 해버리면 없는 거하고 같잖아, 그지? 그래놓고 원래 x 쓰니까 x, 즉 2x다, 이렇게 두면 돼. 그럼 요까지가 2잖아, 요까지가. 이제 x가 무한대로 가게 되면 요거는 2가 되잖아. 그래서 2의 제곱이다, 이렇게. 17번 또 2에서 잘 해놔야 되는 거다. 자, 요거는 우리 요식 정리하는 거 보이지? 4분의 1 곱하기 n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 곱하기 4n분의 4n 플러스 1 이렇게 되네. 요 갈로 안에 있는 식을 정리하면 통분 다인 거야, 통분. 자, 요렇게 하게 되면 요런 식으로 없어져 나가겠네, 요렇게, 그지? 그래서 남는 게 분모는 4n이 남고 분자는 4n 플러스 1이 남네. 자, 그거에 2n제곱에서 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그럼 요 식이 1 더하기 4n분의 1이잖아. 그럼 분자는 4n이면 되네. 그럼 2분 1만 더 곱하면 되겠네. 그럼 요까지가 2잖아, 2. 그래서 요건 2의 2분의 1성, 루트 2다. 이렇게. 자, 다음 보기 중, 극한 값이 2인 것을 골라라 했대. 극한 값이 2가 되는 거야. 자, x가 2로 가면 안 돼. x는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x-2를 이렇게 치환을 해버리면 x는 0으로 갈 거야. x가 2로 가면 t가 0으로 가. 그래서 리미터 t가 0으로 갈 때. 자, 그 다음에 x-1이다. 그치? x- 양변에 1 더하면 되니까 그게 1 플러스 t가 되겠네. x-1은 양변에 1을 더하면 1 플러스 t가 되고. 그
그 다음에 E-X는 X-E의 부호만 다르니까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돼. 그럼 T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는 E의 마이너스 1승이 되지. 그래서 이건 E분의 1이 돼. 이해됐나? 자, 니어는 이제 X가 무한대로 가지. 무한대로 가면 요게 X-1분의 X-1+1. 그럼 1 더하기 X-1분의 1이 되네. 요식이 1 더하기 X-1분의 1. 그럼 요식이 X-1이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X가 되어 있기 때문에 X-1 해주고 다시 마이너스 X하면 똑같이. 그럼 요까지가 2잖아, 2. 그리고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그 요것도 2에 마이너스 1승이 되니까 이것도 극하는 2분의 1이 되는 거야. 그 다음 디귿. 자, X가 무한대로 가네. 그럼 1 더하기 X분의 2네. 그럼 요건 2분의 X가 돼 있어야 되지. 그럼 2분의 X 똑바로 돼 있네. 그럼 요거는 2가 돼. 항상 역수가 와야 되니까. 그 다음, 리얼. 리미트, 이제, 마이너스 치환하자. 그러면, X가 무한대로 갈 때, 1-X분의 1에 마이너스 X, 이렇게 돼. 그럼 요것도, 요거의 역수가 이렇게 돼 있네, 그지? 자, 그래서 요 부분 또 2가 돼. 마이너스 X를 T로 치환한 거야, 치환. 자, X분의 ln 1 플러스 X는 극한이 얼마? 1이 된다, 그지? X분의 1 ln 1 플러스 X잖아. 그럼 요거는 ln 1 플러스 X에 X분의 1 이렇게 되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누구 전? 저 하... 네, 돼요. 아, 학원에 나눌까 그냥? 선생님 언제 가세요? 나는 이제 곧 간다. 그래서 요게 지금 2잖아, 2. X가 0으로 갈 때, 그지? 그럼 요게 2니까 ln 2가 되니까 요게 1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요식에 대한 극한이 1이 되는 거야. 됐지? X분의 ln 1 플러스 X는 1이다, 1. 그러면, log A의 1 플러스 X. 이거는 뭐가 돼? log A를 고치면 log A는 ln A분의 ln 1 플러스 x잖아, 그지? 그리고 분모 x 있었고. 그럼 이 부분이 1이 되니까 이때는 ln a분의 1 이렇게 돼. 밑이 a일 때는 ln a분의 1, 그게 극한 값이 된다. 자,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자, ln 1 더하기 6x. 자, 분모는 x를 묶어주면 2x 더하기 3. 그런데 이게 6x니까 이것도 같이 6x라 해야 되지. 분모에 6을 하면 같이 6을 곱해주면 똑같네. 그럼 여기까지가 1이다마. 여기까지. 요거의 극한이 1이잖아. 요거 두 개는 같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요거 두 개는. 그 x가 0으로 가니까 분모는 그럼 3이 되네, 그지? 그럼 3분의 6 하니까 그 결과가 2가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이거는 x분의 자, ln 1 더하기 4분의 x 이렇게 되네. 4를 나눠주니까, 그지? 진수끼리 4를 나누면 되니까. x를 0으로 갈 때 이렇게. 그럼 요거 두 개는 똑같으면 된다. 자, 그럼 나누기 4 곱하기 4 하면 똑같네. 나누기 4 곱하기 4. 그럼 요 부분이 1이잖아, 1. 자, 그래서 요 부분은 4분의 1이 돼. 자, 리미터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ax ln 1 더하기 4x. 그럼 4x니까 이게 4 이렇게 돼야 되겠지?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요식은 4분의 a가 되겠네. 근데 요식의 극한은 분모 분자가 밖에 있지. 분모 분자가 밖에 있잖아, 그지?
밖에 있어도 1이기 때문에 역수를 취해도 1이 되겠지. 그래서 요거의 극한은 결국 4분의 A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게 문제에서 2라고 했는데. 그래서 A는 8이 되네, 8. 자, A가 8이 되면 이제 무슨 극한을 구하라 했냐면, X가 0으로 갈 때, ln 1 더하기 8X, ln 1 더하기 7X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7X니까 7X가 있어야 되고, 요거는 8X니까 8X가 있으면 되네. 자, 그래서 답은 8분의 7이다. 자, 이거의 역함수를 gx라 해서. 그럼 gx 버전 구해버리자. x는 2의 5분의 y-1 이렇게 돼. 그럼 2의 5분의 y는 1 플러스 x. 자, 5분의 y는 ln 1 플러스 x. 그래서 y는 5 ln 1 플러스 x다. 이렇게 돼. 요게 이제 요거 역함수야. 자, 역함수를 gx를 할 때 x분의 gx를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잡는데 요 부분이 1이 되네. 그죠?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 요거는 리미터 x가 무한대로 갈 때 x에 ln 1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돼. 자, 다시 요 x는 올라가면 이렇게 되네, 그지? 이제 x가 무한대로 가니까 1 더하기 x분을 해야 되네, 1 더하기. 근데 요게 x분의 2니까 요게 2분의 x가 되고 다시 2를 곱하면 되지. 그 다음 이제 요게 앞에 ln 붙어 있을 때는 잘 봐. 요거의 제곱이란 말이잖아, 이게. 이거의 제곱이면 이 제곱은 앞에 곱으로 가면 이렇게 되지, 곱으로 가면. 로그에서의 지수니까, 그지? 로그에서의 지수니까. 그럼 요 부분이 2잖아, 2. 요게 2니까 ln 2는 1. 그럼 답은 2가 된다. 1의 제곱이 해서 1을 하면 안 되고 답은 2가 되는 거야, 그제? 빨리 24번 확인해봐. 자, x가 3으로 가네. 항상 극한은 0으로 가도록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x 빼기 3을 t라고 하면 리미터 t가 이제는 0으로 가게 돼. 그럼 ln, 자, x는 3 플러스 t잖아, 그지? 여기서 x는 3 플러스 t이기 때문에 3분의 x 하면 1 더하기 3분의 t 이렇게 되네. 이걸 3으로 나눠준 게 3분의 x잖아. 자, 3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t네. 그럼 여기 마이너스 t분의 1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t분의 1. 자, 그럼 요게 1 더하기 3분의 t니까 요거는 t분의 3이 돼야 되지. 근데 t, 마이너스 t분의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면 되네. ln, 이렇게. 자, 이제 요렇게 곱하는 거는 이거의 거듭제곱이잖아, 거듭제곱. 그래서 요 부분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서 리미트이기 때문에 요 부분이 2잖아, 2. 그럼 ln 2니까 요게 1이 되지.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된다. 자, 로그 A의 1 플러스 X는 1 플러스 X는 ln A분의 ln 1 더하기 X 이렇게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게 항상 분모에 더 붙어있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밑이 A 로그는 밑이 2인 로그로 고쳐버리는 거야. 자, 이제 이거는 로그 5에 6 더하기 x를 6을 나눠주니까 1 더하기 6분의 x 이렇게 되네. 1 더하기 6분의 x. 그럼 분모도 6분의 x라 해야 돼, 그지? 그럼 같이 여기는 6을 곱해주면 되네. 자, 그래서 x를 0으로 보내게 되면, 자, 요 부분이 1이 아니고 ln 5분의 1이다, 그지? 요 부분이 ln 5분의 1이고, 자, 6이 분모에 더 있었네. 그럼 6 ln 5분의 1이다. 이렇게 돼. 6 ln 5분의 1. 자, 로그 4에 1 더하기 4x. 그 다음에 로그 3에 1 마이너스 2x. 자, 요거는 4x니까 같이 4x 해주고 4x 해주면 돼.
요거는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x하고 같이 마이너스 2x. 자, 여기서 x가 0으로 갈 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요게 밑이 2일 것 같으면 1이란 말이에요. 그지? 1인데 요거는 ln 4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 요 부분은 ln 3 분의 1. 요건 ln 3 분의 1.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는 약분하고 나면 마이너스 2가 되네. 그지? 요거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ln 4 분의 ln 3. 거기다 마이너스 2 이렇게. 다시 ln 4는 2 ln 2지 2 ln 2니까 ln 2 분의 마이너스 ln 3 이렇게 돼. 자, 요렇게 두도 되고, 자, 요거는 요렇게 고칠 수도 있지.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 밑변의 공식 로그 2. 그 지금은 이제 요렇게 ln으로 돼 있으니까 답을 ln으로 된 식을 쓰면 돼. 자, 리미터 x를 1로 갈 때 1로 가면 안 돼. 항상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x-1을 t로 두는 거야. 1로 가게 만들지 말고 자꾸 0으로 가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리미터 t가 0으로 갈 때 t분의 자, x는 1 플러스 t지. 그럼 이거는 2x-2니까 2x는 2 플러스 2t에 마이너스 1. 그러면 1 더하기 2t가 되네. 요식은 1 더하기 2t의 로그 3에. 자, 이렇게 t로 고치고 나니까 2t면 여기 2t가 돼야 되고 같이 2를 곱하면 되네. 이렇게. 그럼 앞부분이 ln 3 분의 1이고 뒤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이렇게 써. x가 무한대로 가네. 자, 이때는 이렇게 해도 돼. 0으로 가도록 생각하면 x분의 1을 t로 해버리면 되잖아. 그러면 리미터 t가 0으로 갈때 자, x는 t분의 1이니까 t분의 로그 9에 1-4t 이렇게 돼. 자, 여러분 이게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4가 되면 돼. 그럼 앞에 식이 ln 9분의 1이고 분자에 마이너스 4가 되네. 그럼 이게 3의 제곱이니까 ln 3분의 마이너스 2다.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0으로 고치는 방법이 x분의 1을 t다 이렇게 두면 돼. x분의 1을 t다. 됐지? x분의 2의 x승 마이너스 1. 요 식의 극한이야. 자, 요 극한은 1이 되지. 자, 요것도 만드는 식 조금만 정리할게. 2x승 마이너스 1, 요거를 t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2x승 마이너스 1을 t로 두면 돼. 그럼 2x승은 1 더하기 t가 되지. 그럼 x는 ln 1 더하기 t가 돼. 2x승 마이너스 1을 t로 두면. 그럼 리미터. 자, x가 0으로 가게 되면 2의 0승은 1이니까 t도 0으로 가겠지. 그럼 t가 0으로 갈 때. 2x승 마이너스 1을 t래, 요게 t가 되네. 그 다음, x는 요거다, 그제? x는 ln 1 더하기 t가 되네. 그럼 요게 극한이 1이잖아, 1. 해서 요거의 극한은 1이 된다. 그제? 자, 요게 이제 a의 x승 빼기 1이에요. 밑이 2가 아니고 a일 때는 역시 요거를 t라 두면, 이제는 a의 x승이 1 더하기 t가 되고, x는 로그 a의 1 더하기 t, 이렇게 되네. 자, 그때는 이제 리미터. 역시 t가 0으로 가는 똑같이. x가 0으로 가면 0승은 1이니까, 그지? t는 그대로 0으로 갈 거고. a의 x승 마이너스 1, 요게 t야. 그 다음 x는 로그 a의 1 더하기 t, 이렇게 되네. 그럼 요 분모가 ln a 분의 1이잖아. 또 분의 1이니까 요건 ln a가 된다. 그래서 밑이 e가 아니고 a일 때는 ln a. 아까 로그는 ln a 분의 1이었다,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그대로 ln a. 자, ln 1 더하기 4x야. 그럼 분모는 4x가 더 있어야 되네. 같이 4x. 또 분모는 e의 3x 빼기 1이야. 그럼 분모는 3x가 있어야 되네.
2에 3x 빼기 1이니까 분모는 3x, 요거 같이 3x. 이제 리미터 x가 0으로 가게 되면 요놈도 1이고 요놈도 1이잖아. 그래서 답은 3분의 4가 돼. 2에 2x를 묶어버릴까? 2에 2x 빼기 1x 이렇게 돼. 2에 2x 묶어준 거야. 자, 이제 이게 2x니까 같이 2x고 2를 곱하면 되네. 그럼 이 부분이 1이 되잖아, 1. 그 다음 2의 0승도 1이다, 그제? 그래서 전체는 2가 된다.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 2의 4x 빼기 1 마이너스 2의 2x 빼기 1. 그럼 여기 1 빼고 1 대생과 똑같이 해. 자, 거기다가 x가 이렇게 돼, x가. 자, 이제 극한을 잡았다, 그제? 극한을 잡게 되면 4x니까 여기 4하고 같이 4, 2x니까 2고 같이 2. 그럼 요거는 이제 1, 1이니까 4 빼기 2에서 2다, 이렇게 해도 돼. 자, x가 2로 가고 있대. 2로 가면 안 돼. 0으로 가야 돼. 그래서 x 빼기 2를 t다 치환하면, 자, 리미터 t를 0으로 갈 때. x 빼기 2는 t. 자, 2에 2 빼기 x는 부호 바뀌었으니까 마이너스 t. 자, 마이너스. 자, x 빼기 1이라는 것은 양변 1 더하면 되지. x 빼기 1은 양변 1 더하면 x 빼기 1은 1 더하기 t가 되네. 자, 다시 리미터 t가 0으로 갈 때 t에, 자, 2에 열어 있으면 이게 마이너스 요 모양이 있어야 돼, 그지? 그럼 플러스 1 하면 똑같잖아.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제곱 이렇게 돼. 자, 다시 t가 0으로 갈 적에 t분의 2에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더하기 리미터 t가 0으로 갈 적에 t분의, 자, 요거는 요 부분을 전개시켜 보면 1 마이너스는 없어지지. 그러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t 제곱 이렇게 돼. 그럼 요게 마이너스 t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면 똑같네. 그럼 요게 1이 되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더하기. 자, 요거는 0분의 0이니까 t 약분해 버리면 되네, 그지?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가 돼서 0으로 가게 되면 요 부분은 또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3이 된다. 자, 이거는 빨리 이 모양을 잡아야 돼. ln 1 더하기 x 더하기 ln 1 더하기 2x 더하기 ln 1 더하기 3x다 이렇게 돼. 그게 분자예요, 분자. 그 다음 분모는 2의 ax 빼기 1 이렇게 돼. 이제 분모 분자를 모두 x로 나눠줄 거예요. x로 분모 분자를 x로 이렇게 나눠줬어. 이제 개수 맞춰주면 되네. 요거는 맞고, 요거는 2가 되니까 요게 2가 되면 되고, 요건 3이 되니까 요것도 같이 3이 되면 되고, 요게 ax니까 여기도 a 이렇게 하면 돼. 자, 그래서 x가 0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가게 되면, 자, 이 분모 쪽은 a가 되지. 요게 다 1이 되니까. 자, 분자는 요거는 1이 되고 요거는 2가 되고 요거는 3이 돼. 그래서 a분의 6이 되는데 그 값이 3이었다. 자, 그래서 a는 또 2가 되면 된다. 자, 함수 fx에 대해서 2의 3x 마이너스 1이네, 그지? 그럼 2의 3x 마이너스 1은 반드시 분모에 요게 있어야 돼, 이렇게. 그럼 같이 x를 나눠준 거예요. 자, 계수 맞추려고 이게 3이면 곱하기 3을 하면 돼. 이제 x가 0으로 갈 때 이 극한을 구하면 그 극한이 2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극한이 1이잖아, 1. 그럼 그 극한이 3이 되고 x분의 fx에 대한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계산하면 이게 2분의 1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요식에서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에 대한 극한이 6이다. 요게 주어진 거예요. 항상 막 극한이 되는 모양을 생각해야 돼. 극한이 되는 모양. 자, 이제 우리가 구하는 식은 fx 나누기 ln 1 빼기 3x 이거를 구하는 거잖아. x가 0으로 갈 때. 이제 알기를 x분의 fx를 아니까 요거를 x를 같이 나눠주면 돼. 자, 계수 맞추려고 이게 마이너스 3이면 같이 마이너스 3 이렇게. 그럼 요거는 1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6이잖아요. 6. 요게 6이 되잖아.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2가 된다.